뭐예요? 우당가랬고 이러다가 큰일 나면 어쩌시려고요? 아직 환자 완쾌된 상태가 아니에요. 누가 이따위 사기꾼만 모인 병원에 더 있겠대? 어? 우리 아버지 봐. 수술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뚝배기 터지는 소리야. 니들이 임상실험하면서 신경 끌어와서 그런 거 아니야? 아, 알았어요. 어? 신경을 끌어? 어? 봤어? 봤어? 그래. 요즘 나 누가 안 건드리나 했네. 잘 됐다. 어? 합의가 많아. 용돈 좀 쓰자. 쳐봐. 때려봐. 왜 망설이냐. 때려. 때려. 야! 아빠. 은상이 삼촌 나쁜 사람 아니야. 넌 가만히 있어. 아니 어떡해. 보호자가 환자를 그따지로 대고 가뿐이야 말이야. 책임져. 심장종양 환자 아들이 보따리 싸가 대고 가쁘십니다. 뭐? 임상실험 했다 칸대요 우리가. 그 아들이요 저보고 마구 패래요. 합의금 받아보겠다고. 뭐 큰일이라도 낼 것처럼 뭐 차트랑 죄다 복사해가지고 갔어요. 환자 약은? 네? 약이요? 무슨 약? 그 환자 항암 치료도 안 하고 아판을 안 먹으면 죽어. 빨리 약 갖다 주고. 빨리 와요. 에이 우라질놈. 너 여기서 이러면 나 여기서 어떻게 다시 일어나고 이 짓거리냐. 도로 들어가자. 도로 들어가서 잘못했다고 하자. 아이 미쳤어. 좀 있으면 돈방석이 앉을 텐데 청소나 하자고? 돈방석? 아저씨! 아저씨! 저 이거 최 교수님 이거 뭐야? 삼촌! 아이 그래. 저기 이게 지금 혈전 녹이는 와파린인데요. 일단 써진 대로 드시고요. 그리고 와파린 상담실하고 전화 통화를 하셔가지고 그걸 피 검사하시고 그리고 용량 조절해서 드셔야 돼요. 그리고 저기 비타민 K가 많이 든 뭐 시금치, 뭐 브로콜리, 상추, 콩 이런 거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. 근데 아저씨, 아 이런 거 다 배우고 가셔야 되는데, 아 항암 치료도 받으셔야 되는데요. 쇼하고 있네. 이봐요, 당신은 속고만 살았어? 그렇다. 어쩔래? 아 뭐예요? 아 빨랑 가요. 이놈. 아저씨, 저한테 꼭 전화를 주세요. 네.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전화를 꼭 주세요. 아저씨 꼭 중요해요. 알았죠? 고마워. 교수님한테도 고맙다고 꼭 전해줘. 미안하고 고마워. 이 선생. 아니에요. 아 진짜 뭐예요? 빨랑 안 가고. 야 너 빨리 와. 사람이 진짜. 가요. 가세요. 제가 말씀드린 거 잊지 마시고요. 정민이 빨리 와.